네, 다운아. 네. 진짜 이럴 때 캐릭터 잡아야 돼. 응? 시소왕이 200개 아, 우리 그래, 감사합니다. 시소왕이. 근데 납견이 이 개새끼들 이거 오늘 진짜 요즘, 아, 진짜 풍모으나 보네? 응? 어이구야. 그러게. 가면 벗기기. 그러게, 나도 아직까진 다운이는 뭔가, 아, 얘가 이런 애구나. 뭔가 좀 내려놓고 했을 때, 진짜 모르긴 하겠어. 아, 오늘 좀 그때 너가 이런 사람이다. 좀 제대로 한번 알려주면 안 돼? 어? 오빠 근데 뭐.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봤다는 아, 거, 그치. 노력했다는 거. 그때는, 아, 그렇구나. 그럼 너는 내가 새로운 모습 본거너 잘하는 거뭔줄 알아? 어떤 거요? 그냥 일만 하면 돼. 일만. 그럼 봤잖아. 아, 일은 되게 잘해. 그냥 뭔가 말 없이 이제 뭐 하고. 너는 예전에 개그 콘서트 막 이제 거기 멘트 치는 것처럼 소는 누가 키워? 어? 뭐 이런 거면 키워. 그냥 소만 키우면 되는 거야. 아, 근데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응? 다운 엄마 복귀. 아, 다운 엄마 복귀야, 복귀. 엄마! 나는 이거 궁금한 어? 건데, 진짜 엄마야? 아니야. 아니죠. 아, 나 진짜 물어보고 그거는, 싶었어. 나 이거 아니지.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 아, 진짜? 엄마, 보고 싶다. 아, 새 엄마야? 아니야, 복귀가 긴 엄마예요. 우리 엄마 대노예, 아, 진짜. 뭔가 아니야. 연락이 왜, 없어요. 진짜 왜 너무, 뭐라고 이거 연락을 와? 진짜예요. 친정 식구들은 모르니까. 진짜 엄마 얘기하지 말라고. 아, 진짜? 진짜로. 희선이 어디 갔어? 희선 씨가 저희 새엄마인데. 아, 첫째 엄마죠, 첫째 엄마. 네, 진짜예요, 진짜 근데, 진짜. 나름 되게 복잡한 것 같네. 진짜 근데 엄마. 저도 몰랐는 거 알아요? 옛날에 오빠랑 몰랐다니. 그때 막걸리 먹었을 때, 그 얘기했었을 때, 전좀 놀랐어요. 왜냐면 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하긴, 너가 좀 약간 더 상황이 그랬는데, 어? 아, 아이고, 우리 민준이. 민주, 얘도 이쁘니게. 한잔하자고. 아, 시원히 패드립 되게 좋아하지. 아, 저는 패드립 좋아해요. 색드립 별로 안 좋아하고. 내로남불 광원이야. 100개 감사합니다. 필메? 필메 요즘 뭐 하냐, 그 새끼? 요즘 아예 연락도 없던데. 우리 아일과 또 감사드리고요. 술 드실까요? 어? 술 드릴까요? 그만 줄래? 아, 네. 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먹자마자. 아니, 뭐 우리야 뭐 우리 술 먹방이 되게 쉬운 게 아니야. 응? 술 먹방은 이제 기승전결로 막 이제 흐름대로 막 이렇게 또 쏟아볼 땐 쏟아봐야 되고 막 진짜 그래야 돼. 내가 진짜 다운처럼 신입 BJ일 땐 진짜 어땠는 줄 알아? 어? 어땠을까요? 너가 지금 몇 살이더라? 아, 29이요. 29이지? 저는 여러분들 좀 내가 31살 때 나는 방송 시작했어. 그때 소주 대꾸리 있지. 큰 거. 생수통 같은 이런 거. 페트병에 들어있는 거. 하루에 그거 하나씩 먹었어. 진짜. 그게 근데 또. 오빠는 원래 데뷔했을 때부터 메이저였었잖아요. 아, 씨발, 또 이죽되네. 아니, 오빠가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학구인 적이 없었다고. 아니, 아니, 오빠가 말했잖아요, 오빠가. 아니. 아니, 뭐, 아니, 왜, 뭐, 나 진짜 몰라요. 오빠가 근데, 오빠. 아, 지금 그거 저격하는 거 아니야? 뭐, 아, 나 몰라요. 나 어? 오빠 옛날에 어떤지 몰라요. 아니, 뭐, 너네 대장 메이저야? 돈 많이 벌어? 아니, 오빠 어떻게 그거랑 뭐, 시청자 비교해. 많아? 아, 오빠 지금 진짜. 그거, 막, 비유해서 얘기하는 와, 오빠 진짜 거잖아. 서운하네. 진짜, 너 어떻게 그거랑 비교를 해요? 아니지? 아, 어? 진짜. 그거 아니지? 아니죠. 전 그래서 그것도 요즘 안 하는데. 뭐? 리액션 키스스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 그거 안 해요. 갖다 버려. 안 해요, 진짜 오빠. 그래요. 갑자기 뭐,
메이저야. 그거에 좀 약간 되게 좀 그러긴 하네요. 한잔 하자고.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 와, 근데 이제 안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단가 보다. 어? 아, 좀,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어? 근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좀 싸서 먹어봐. 네. 여기 진짜 조금 뭐가 없긴 한 것 같아요. 나 원래 끝까지 가봐야지. 아, 감사합니다. 콩나물도 이렇게 올려서, 이게 올려서 먹는 게. 네. 뭐 이렇게 많이 줘, 나는. 근데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들. 맞아, 알밥도 나오고, 그것도 나와야 되고. 진짜 물어보고 싶다. 나도. 알밥 있냐고. 아니, 그거 있잖아. 김학가가 그 맡긴 거. 내 생각엔 없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없어. 아니, 더 나오지. 그래요? 설마, 뭐 어디 뭐 15만 원이 여러분들 장난입니까? 아, 오늘 뭐 다운이가 민심 좋다. 그럴 때 더 보여줘야지. 맞지. 그치. 다운이가 이제 방송한 지 한 얼마나 됐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나? 한 달 가까이는 됐는데 아직 한 달은 안 됐고요. 네, 됐어요. 그래? 한 달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방송 해보니까 어때? 저는 솔직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근데 뭐 여기 좀 더 많이 나오나요? 낙기 같은 건 알바로 쓰는 낙기로. 빨리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 먹을 게 왜 없어, 얘들아? 먹을 건 많아, 솔직히. 뜨거워. 그쵸, 여러분들? 국물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있어줘야죠. 와, 이제야 뭐 뭔가 제대로 된 안주. 조금만 줘, 조금만. 술 깬다. 아, 진짜? 네, 이거 좀 약간 얼큰해요. 황태 그런 건가? 맞아요. 황태 두부, 콩나물. 진짜 시원하다. 그쵸? 먹어봐. 와, 맛있다. 참치뼈로 우려냈다고? 아니야, 황태로 이렇게 우려낸 것 같은데? 아, 왜 잘 안 맥혀? 아니에요. 괜찮아, 네네. 그래. 한잔 할까? 우리 ASD. 아이구야, 형님. 뱅뱅. 두두두두. 아니. 감사합니다. 아, 그 노래. 파일로 오빠도 하나 주면 안 돼? 네, 드릴게요, 오빠. 아, 진짜? 네, 진짜 좋죠. 전 맨 처음에 오빠 띠링 맨 처음에 그렇게 지코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제가 부금 그 저장소에서 찾은 거예요. 아, 그래? 어, 뱅뱅이 되게 찰지던데. 아, 다운이는 뭐, 이렇게 뭐, 빵빠레 뭐야? 에베바레,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터지는 거야. 어? 나름 그게 딱 귀에 꽂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그런다고 쏘나. 응? 원래 샷인데. 아 그치. 어, 샷샷샷. 어 그거 알지 나도. 아, 아 우리 AS도님.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근데 화이월 17도짜리 이것도 시원하다. 어 아니? 그냥 이런 좋은 술에 먹기에 딱 잘 맞네. 어? 어? 한숨을 쉬어? 아 이게 제가 고칠게요. 제가 술 먹으면 약간 한숨 쉬는 게 습관이에요. 진짜 고칠게요. 어, 어 그러게 옆에서 뭐 이렇게 어? 아 근데 왜 양말도 안 신고 왔어? 아까 맞다. 이거 털 슬리퍼 신어.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자, 네 발가락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돼? 왜요? 발가락 되게 못생겼다. 어? 못생긴 건 아닌데. 아, 아니 아니 진짜 못생겼는데? 다시 봐봐. 아, 아, 아 봐봐. 아니 봐봐. 발가락에 여자 발가락 치고 이뻐? 뭐 그냥 보통. 아니 아, 아, 되게 뭐 뭔가 나도 할 말이 없는 게 나도 못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어 발이 근데 되게 차갑다. 아이 발 아니, 아니, 발걸하게 좀. 다 괜찮아요. 진짜로. 다 괜찮은데? 아, 근데 발가락이 조금 짧다. 아니, 아니, 뭔가 엄지발가락이 되게 좀 남자 발가락처럼 생기게. 아니, 남자는 아니에요. 다시 봐요. 괜찮아요! 오빠 엄지 발, 오빠! 오빠 발 얼마나 예쁜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빠 발 얼마나 예쁜데? 그거 말하 아니, 진짜? 개구리 그거. 그치, 맞지? 약간 개구리 발가락.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손도 약간 좀 개구리 손이긴 해요. 이게 갈퀴가 좀 많아가지고. 뭔지 알아요? 갈퀴? 아, 맞네. 저 진짜 이게 다른 사람보다 진짜 깊어. 갈퀴가 맞죠? 그래서 손가락이 짧아 보이는데 맞네, 원래 손가락은 긴데 갈퀴가 많아. 아니 아니 얼굴 생긴 것도 물고기처럼 생겼어. 응? 에? 아, 아니 아니 좀 맞잖아. 좀 약간 물고기 아니 아니 좀 약간 오빠 나 물고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좀 여러분들 롤로 따지면 약간 피지 좀 닮긴 했어. 에? 그죠? 피즈? 아 피즈라고 그 캐릭터 있거든. 나 개구리. 아 개구리네. 아무튼 좀 어. 아, 발 근데 손 솔직히 말해 손발은 별로 못생겼어요. 그래 그럼 인정해, 그래 그럼 인정해. 어디가 이뻐? 알잖아. 어? 어? 아 언니가 왜 얼을? 아 얼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손발보단 낫잖아요. 아이 그쵸 여러분들. 어, 얼굴이 에, 참 이쁘긴 하죠 여러분들. 어 그건 맞죠. 에. 네 시원아. 응? 너 진짜 이쁜 데는 어딘지 오빠가 진짜 얘기해 줄까? 네. 응? 아, 진짜 여러분 가식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섰네요. 아 막기가 드디어. 어디요 어디요? 아 우리 마타레 형님의 구독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아 입을 왜 막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 아 진짜 시원이는 여러분들 아 정말 마음이 이뻐요. 예? 예 마음이. 마음이 정말 이쁜 아이지. 근데 시원아 네. 내가 아는 너를 뭐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 응?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언니한테 물어봐요. 맞아? 아니 얘 다운이 말은 못 믿겠어. 아 왜? 얘는 뭔가 사기꾼 같아. 사기꾼 같아. 잠깐만. 아니 아니 진짜로. 아 잠깐만. 아 왜요? 네 저는 요즘 진짜 편한 게 뭔지 알아요? 뭐? 방송을 진짜 나로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진짜 편하거든요. 아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댁이 할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게 딱 저예요? 아, 그 딱 그게 너구나. 아니 시댁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그때 너의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요. 어, 그러니까. 저도. 전 왜 사기꾼 같아요, 오빠? 어? 왜요? 그냥 넌 뭔가 모르게 좀 가식적인 것 같고, 뭔가, 뭐, 있는 그대로, 어떻게 뭐랄까, 좀 속마음을 안 내비치는 것 같고, 그러긴 해. 모르네요, 오빠, 진짜. 응? 아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정한다 그러잖아. 그거는, 애들이 봤을 때도 그런 거지. 아, 그래요.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자. 딱 여기서 한 병만 더 하자. 아직 좀 안주 더 나온 그런 것 같은데. 딱 한 병 먹으면 여러분들 아직 안주도 많이 남았는데 딱 맞을 것 같네요. 짠. 근데 어떻게 보면 다운이는 아직은 뭔가 신입이고 그래서 뭔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막 이런데 이제 좀 런 하는 거 말고는 저희 한 명만 봤어요. 런 하는 거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성격, 네 흐름대로 한번 그 흐름에 몸을 한번 맡겨봐. 네네. 여기서 너가 내가 봤을 때 한꺼풀 조금 더 이렇게 방송적으로 가려면은 좀 더 내려놔야 돼. 그치 맞잖아 시원아. 다운이 내려놓으면 진짜 웃기던데. 근데 저도 진짜 기대돼요. 그러니까 뭐가? 화내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얘기해봐. 오빠니까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나니까 더 편하게 해야지. 나니까 난 다 이해해주는데. 어? 진짜로. 나니까 이해하지. 뭐, 다른 뭐, 남자 BJ들이 막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하겠어?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어? 근데 왜, 뭐, 머리를 왜 이렇게 건드리고 왜 그래? 술 취했어? 네. 어? 화장실. 갔다 벌써... 올게요, 오빠. 그래, 알았어. 저 이 말이 한 번만 하고 싶은데 뭐 다은아 아니라 해봐 해도 되나요? 해 아니 그래 우리는 이제 얘 오면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막 너네가 그런 거 좋아하더라 가볍게 막 이제 반말하고 이제 그래야 편하게 좀 편해지는 것도 있는 거 같아 오케이 광우야! 맛있어? 존나 맛있네 아 이제 좀 편한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편하게 생각해.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너네 방송 좀 잘하고 뭐하고 하면은 근데 그것도 있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너가 빨리 커야 나한테도 더 좋은 거야. 네. 너가 잘 돼야. 저는 솔직히. 잠깐만. 죄송해서 약간 오빠한테도 그렇고 시원이한테도 연락을 잘 못하겠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네. 오빠가 왜? 말한 대로 좀 이렇게 하락세를 타니까 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럴 때는 원래 또 혼자 힘으로 좀 잘 안 되긴 해. 계속 뭔가 이렇게 갈굼당하고 뭐하고 네 한계점에 부딪히고 아 나는 왜 이 정도여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러면서 자꾸 내 자신에게 스스로 대묻고 이래야지 이게 뭔가 각성이 돼 반해야 반해 어서 와 아 진짜로 한잔하자 자 진짜 그래. 그러니까 좀 약간 내가 좀 술 한잔 먹은 김에 나 솔직히 얘기할까? 네. 너는 좀
아니 비교해서 미안한데 시원이 같은 재능충은 아니야. 맞아요.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 그때도 막 저는 진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저는 약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아니 노력해서 안 돼. 뭔가요? 그냥 너는 진짜 죽도록 갈굼당해야 돼. 아... 그러면서 이 세상의 끝에 한번 내쳐져서 거기서 뭔가 꾸물꾸물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이제 좀 그렇게 맞지? 저한테 쌓인 게 많으신가? 아니? 쌓인 게 아니라 난 진짜 냉정히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 근데 아직까지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어? 어떤 거야? 나 정다운인데? 저 진짜 그 말 안 해요. 그 말 진짜 내가 한 적 없어요 진짜로. 그러고 그래? 나서 막 그거에 꽂히신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이때까지 내 많고 많은 BJ들 다 막 많이 보고 내 거쳐가고 했지만 내 말 안 들어서 안 된 BJ 없어. 그건 맞잖아 얘들아. 근데 제가 보기보다 오빠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 해야 되지? 나 정다운이야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더 문제인 거예요. 오빠가 저를 성격이 원래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다 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그래도 문제는 문제지. 맞아. 일단은 하나하나씩 시도하고 막 들이대면서 거기서 뭔가 깨닫고 조금 발전돼 나가야 그게 이제 좀 약간 BJ인데 맞아. 근데 성공하는 BJ는 그게 있어. 무조건 내려놔야 돼. 다 모든 이제 애들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해야 또 되지. 그게 못 내려놓는 이거 거잖아. 아이디 한번 봐도 돼요? 뭐? 볼 수 있나 이거? 왜? 무섭다. 학고 BJ 티낸다. 아니 저 데스노트 있거든요. 아! 없다고 솔직히? 다들 없다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블랙이에요. 아, 다들 없다고? 데스노트는 저는 없고 그래. 저는 데스노트는 없다고. 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어? 다훈아. 아니 다 걸리는데 하나씩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는 너는 이제 오빠 옆에 있을 애가 아니야. 아 왜 그래 오빠 갑자기? 아니 넌 그냥 까루한테 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 근데 좀 말하는 투나 이 성격이 약간 까루과네요. 여러분들 맞죠? 그죠? 예? 아니 지금 앞에서 데스노트 드립을 쳐? 한잔 하자고. 근데 다운이 보니까 그 차이가 뭔 줄 알아? 아직 많이 못 내려놨네. 아 사료기는 뭐야? 다운이게. 아 다운이게? 다음에요. 나이스. 다운아 내가 진짜 막말로 얘기할게. 네. 제 반에 데리고 나가. 시원아 안 그래? 예? 어? 아니, 술 취했어? 어? 조금. 아, 이렇게 저 옆에서 먹기만 해. 어? 저 술 취하면 좀 먹잖아요. 미안해요. 아, 맞아, 맞아. 아, 되게 잘 먹지? 아, 그만 먹을게요, 진짜. 아, 우리 화톡 좀, 예, 서하라. 역시 화전토기도 요즘 뭐 풍 존나 모으고 있다는 소리 들리던데 그래 알았다 임마. 알았어. 왜? 뭐? 뭐 오늘 한마디 해도 돼요? 뭐? 편하게 얘기해. 반말하라는데요. 진짜 지금부터는 이제 방송 편하게 그래요. 반말로 이제 이렇게 하자. 진짜요? 아니 지금 뭐 진짜 요라니. 아 너 턱 한번 잡아야겠어. 야! 개띠가 너
해치 한번 맞고 싶냐? 아니 그러니까 반말하지 말라고. 아이고 막 얼굴 아. 한번 잡으니까 발끈하네. 희성아님 100일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쾌했어? 아니. 응? 잡고 싶었어 사실. 아 되게 잡고 싶었어? 나도. 그럼 그렇게 말고 이렇게 잡아볼래? 어떻게 손 줘봐. 아니 진짜 양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잡아봐. 야! 이렇게 잡아야 진짜 제대로 잡는 거죠, 여러분들. 한잔 하자. 다운이 이거 싫어하나 보네. 아니요. 언니 이거 먹어봐요. 아니야! 아니, 진짜 드립이야, 드립. 아니야, 정말. 빨리 먹어. 먹어, 강우야. 다운이 먹어. 아니, 진짜 아니다. 정말 드립이야. 아, 먹어! 먹으라잖아. 침! 이제 다운아. 야, 좀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너 우리 네트캠프 갔을 때 너 그때 왜 그랬어? 뭐 어떤 거? 어? 어떤 거? 왜 빼빼로 하는데 왜 입술을 왜 닦어? 어? 응? 공격적이더라 그때? 어? 아 나 한마디만 해도 돼? 어 니가 피했다는데? 움찔하던데? 아 움찔하던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자 입술이 미세하게 닿아본 게 진짜 한 1, 2년 만이라. 아니, 움찔하면서 이렇게 빼던데? 소스라치면서. 여러분들 뭐 좀, 뭐만 하면 요즘 입맛 합니까? 예? 아무튼 그때도 재밌었고 그래 참 시원이는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좋아. 싸줄게. 아니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원아 내가 좀 이렇게 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응? 어? 솔직히 먹고 아, 한 잔 먹고, 먹게. 아, 근데 그냥은 안 먹어서. 시원아. 너는 근데 이렇게 문득 보면은, 한이 좀 많이 맺혀 있는 애 같긴 해. 없겠냐? 한이 없겠어? 아니야. 아무튼, 물어볼 걸 물어봐. 응? 말하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생각을 하고 말해. 아 그러게. 한잔 할까봐요. 그래요. 둘이 한잔해. 아 네네. 둘이 그거 하면 안 돼? 어떤 러브샷? 먼저 뭐? 아니? 아 뱉어서. 둘이 그거 레이즈샷. 그게 이거 아니야? 그게 이거 아니야? 만나서? 아니야. 둘이 진하게 한잔해. 이거 맞지? 이거 아니야? 이건 러브샷이고 이거 안아서 하는 거. 안아서. 뭐 할 수 있죠 언제든. 뽀뽀도 해요 저희는. 진짜? 아니, 전 안 해요. 뽀뽀도 해? 충격기야 지금? 언니 한 적 없잖아요 우리. 안 한다. 너 술 취하면 나한테 뽀뽀 안 해. 얘는 레즈네. 너 술 취하면 버릇인 거 알지? 와. 와, 딱 걸렸네. 나한테 뽀뽀하는데 와, 내가 그럼 영상 하나 보여줘도 돼? 장난. 영상을 보여줘? 뭔 영상이지? 네가 술 취해가지고 뽀뽀는 아니지만 나한테 막 했던 걸 보여줘도 되나? 언니를 내가 많이 좋아하나 보네. 뭐라고? 언니를 내가 많이 좋아하나 봐. 아 그런 건가? 옛날이었는데. 최근, 많이 옛날? 최근엔 없더라. 최근 만날 일이 없어. 근데 너 왜 이렇게 눈 여기 뭐 다래끼 난 거야? 예, 넌 너무 심하게 났어요. 왜 이렇게 다래끼를 잡고 싶지? 잡아요. 아니야. 세게 잡아봐. 싫어. 터트려봐. 왜 그래? 다래끼를 왜 잡아? 진짜 이거 터트려야 되는데 근데.
근데 원래 다래끼 났을 때 원래 먹는 거 있지 않나? 어? 마이싱. 마이싱, 어, 마이싱, 이런 마이싱. 거. 마이싱 안 먹었어? 마이싱? 어. 마이싱 뭐예요? 아, 그거만 미리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것 좀 원래 좀 늦게 먹으면은 그게 되게 안 좋아. 이 조그만 게. 나. 아니야. 되게 조그만 게 미리 이제 이렇게 약 먹으면 괜찮은데. 어, 좀 이게 방관하면은 나중에 진짜 크게 돼. 근데 저걸 못 잰다고 그러던데. 나 병원 갔다 왔는데요. 못 잰대요. 이미 너무 오래돼서. 이게 한 에이, 10일 정도 됐거든. 근데 그럴, 그건 너 잘못했네. 원래 다래끼 나고 할 때는 막 여기 눈 옆에 막 간질간질하고 좀 약간 이러면서 그, 그게 딱 오잖아. 그때 빨리 먹으면은 확 가라앉아. 마이싱은? 어, 좀 너무 뭐 무슨, 뭐 이렇게 좀 키웠네. 잉어야, 이 새끼가 이거 갑자기 그 대도한테는 어, 자 개들이 비치고 있네. 안 되겠다. 그래도 여기서 뭐가 끝까지 나오는지는 알아야 돼. 그치? 아 근데 다운이 실 술 괜찮아? 네 저 조금씩 마실게요. 시원이 괜찮아? 네. 설마 이게 다 나온 걸까? 물어볼게요.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어? 아 그럴래? 어 네가 물어봐 그래. 네. 아 여러분들 저는 절대 먼저 안 드세요. 뭐 이후에 나오는 거 있나요? 아, 이미 나온 거 아빠야? 아, 이제 다 감사합니다.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아 근데 좀 뭔가 조금 허전하기는 하다. 허전하기는 해. 아니 10회라도 나왔으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5만원 깎아야겠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후식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것도 후식은 맞지. 후식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대잖아요 언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설마 까지.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둘이는 왜 친해? 어? 내가 봤을 때 좀 진짜 좀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아 성격이 되게 다르긴 해. 어. 다르면서 좀 맞는데. 그래? 너무 이해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어디서 만났어 너네는? 저희는 원래 소개로 보긴 했는데 그때는 안 친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델 일 때문에 연락하다가. 어? 아 시원이도 모델이었어? 저는 웨딩 쪽. 어? 웨딩. 아 너가 좀 약간 드레스 입는 거 생각하니까 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네. 응? 막? 나 엄청 이쁜데. 아 진짜? 못 봤나 봐. 아 아니야 나도 못 봤지. 웨딩 드레스 입으면 어 또 이뻐? 엄청 이쁜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그건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한 사람이라. 아 맞다. 저 웨딩 사진은 누구랑 찍을지. 어? 아니 이게 웃을 일인가? 어? 슬픈 일인데. 야. 어? 웃어? 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웃을 일인가? 아니 언니랑 찍겠죠. 뭘 누구랑 어? 찍어요. 아 근데 아니다. 어, 오늘 같은 좋은 자리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돼. 아 잉어 오빠가 500개를 우리 잉어 그래. 여기 이제 먹고 이제 저기 딱 이제 막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잔 먹고 어 이 한 자리에서 또 너무 오래 있고 하면 또 약간 그래요. 우리 또 시원이가 또 이렇게 예약해 놓은 데가 있다니까 네 글로 가보도록 하죠. 3차는 다운이가 예약해놨나? 거기 뭐 예약했으면 뭐 제가 내주세요. 뭐 낼게요 제가 뭐. 어?
예약했던 오늘은 다 제가 쏩니다. 뭔 소리야. 오늘은 시댁이가 다 쏠게요. 아, 왜 그래, 시원아. 이렇게, 왜요? 네? 너가 예약했어? 아, 그냥 어디든 가면 되죠. 예약 굳이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핫플레이스인데. 아, 그래? 오늘은 제가 다 쏠게요. 시원이가 야무지게 예약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 예약을 했죠. 그런 거 같네요. 그러게. 아, 시드기가 되게 좀 그래도 좀 스스로 들었을 때 되게 좋은가 보다. 응? 네, 저 그렇게 레전드가 될 줄 몰랐어요. 시드기가 찰져. 찰져, 찰져. 아니, 나도 혼자 보는데 웃기더라고. 진짜로 언니, 저도 오늘 일어나서 들어봤어요. 다시 만나서 웃기더라고. 좋아, 한 잔 더 하자고. 아니 저 좀 있는 거 이렇게 이거 나 원샷하고 그래 둘이 원샷하고 이제 딱 이제 막장하고 좀 일어나자. 시드기 그렇죠 뭔데 좀 되게 그치 여캠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지. 저 하면서 약간 자아 정체성 왔어요. 어? 자아 정체성. 아, 그래? 진짜 남자 같은 거예요, 제가. 보는데 내가 너무, 내가 남자 같은 거야, 진짜로. 정말. 너 잔은 왔어? 아, 저 여기 지금 마시고 딴 거예요. 아씨. 오빠 저 원샷 했잖아요. 아 근데 왜 잔을 왜 쪽 완전 누구... 반대쪽으로 왜 숨겨놔? 아니에요 진짜로 원샷 했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딴 거잖아 오빠 부셨잖아요. 아니 근데 물컵 뒤로 숨겨놓는데 아니 여기 잔이 되게... 이거 병이 있어가지고 시원아 맞잖아. 그건 아니죠. 그치 아니 난 얘 잔 한참 찾았어. 병이야 응? 원자는 꺾어마시라며. 아 그치 꺾어먹는 건데 잔 숨기지 말라고. 아, 예. 오빠는 근데 본명이 박광우야? 박광우 맞지. 좋네 이름. 광우 왜 좋지. 이름 좋아. 왜? 정산 들어갔다. 이거 다시 따르면 되지. 이거 마실 수 없잖아. 그래. 빨리 다시. 가지가지 하네. 이게 어떻게 가지가지냐. 생선 들어갔는데.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게, 오늘 시원이가 좀 취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 난 안 취해요? 나 무한인데. 진짜? 나 위스키 무한인데. 아, 맞아? 언니가 알아. 취한 거 같은데? 아, 지금은 좀 취했는데, 위스키부터는 다르지. 다른 달라? 게임이니까. 아. 화요 대 위스키니까 다르지. 달라. 그래. 잘 발라 먹었네, 이 와중에. 뼈밖에 안 남았네. 나 원래 생선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 배고파. 뭐야 쥐야? 쥐네. 아니 뭐 난 먹는 것까지 그렇게. 아니 왜. 너무 잘 발라 먹기네. 쥐인 줄 알고. 그래 얘들아 오늘 좀 막잔만큼은 이제 좀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먹고 좀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좀 쉬고. 2차 가자고. 아 근데 다운이 괜찮아? 아니요 괜찮죠. 진짜? 네. 아 우리 바보 바보님. 어서 와라 바보 어서 와. 아 우리 또 다시광이. 그래 다시광이 어서 와. 좀 안주 좀 먹어. 국물 맛이. 그래 좀 많이 먹어. 원래 잘 먹는데 왜 안 먹어? 마지막으로 하나. 아깝다. 언니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오빠도 이거 먹어볼래?
아유, 아니야, 아니야. 너네 먹어. 근데 자꾸 애들이 막 너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왜 이렇게 넓냐 자꾸 막 그런 말 하면은 좀 솔직히 좀 기분 좋겠지. 아니 다물어 좋겠지. 아, 뭘 누가 보냐. 복희씨 어딨어. 아니 뭘 물어볼 건가. 몇 번 물어봐. 100번은 들었어. 100번은. 복희씨 어딨냐. 복희야 나와봐. 뭐해. 아니 너 엄마한테 이렇게 패드립을 복희야 나와봐라. 어? 엄마가 나와줬는데 어떡해 그럼. 어? 어떡해. 아니 그래도 엄마한테 왔다. 엄마야 나와봐라 이거는. 복희씨 어? 아 근데 그렇게 넓나? 실제로 봐도 넓어요 오빠 솔직히? 아 어? 조금 넓어요? 아 근데 이거는 그래 봐야 알아. 아 넓은지 안 넓은지 내가 한번 이렇게 봐도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얹어봐야 알아. 아 근데 좀 약간 살짝 넓네. 약간? 어 약간. 언니가 아니, 말라서 이 정도지. 여기서 뚱뚱했으면 안 돼. 네. 언니 말라서 그래. 너가 넓다고 했던 건 진짜 망언이다. 내가 언니한테 그랬거든. 같이 넓다고... 사우나를 같이 가는데. 그건 망언이야 진짜. 아니 그럼 아니 딱 이렇게 비교해서 시원히 이렇게 보면 알거든.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그렇게 프레임 씌운다고? 아니 약간은. 아, 부드러운 그래? 건 아닌데? 아니. 네, 그럼 시원아, 오빠. 아니,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너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오늘 뭐 어떡하냐, 뭐하냐 통화했었잖아. 네네네. 너 그때 뭐하고 있었어? 나 그때 바로 일어났었을 때. 어? 그때 바로 일어났었을 때.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 또 이 말 하려고? 아 그치 어 숨소리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뭐하고 헐떡이 너무 똑같아. 아니 나 근데 진짜 당황스러웠어. 아니 그냥 숨을 쉬었는데 무슨 숨을 그렇게 크게 쉬니. 나 아니, 그래서 오빠 그래서 뭐 방송하는 자가 방송 들어갔더니 아니더만. 아니 진짜 아니 자고 일어난 사람이 왜 이렇게 숨이 거칠고 막 이렇게 헐떡대고 막 이래서 아니 그건 오해할 만 하잖아 다훈아. 근데 아 무슨 오해? 어? 근데 패턴 똑같은 거 맞는 거 같아. 그렇지. 내 나한테 저번에 연락 왔을 때도 뭐 아 아니야 모든 여자들 한 번씩은 아니야 패턴이에요. 그때 아니 너 아까 통화할 때 어땠는 줄 알아? 아예 오빠 아예 이따가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아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인 게 아니라 방송 외적인 거니까 어? 얘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이건 오바고 내 오빠 아 했네 이거. 했긴 했네. 그쵸 했지 했지 내가 이렇게 숨을 쉰 건 맞는데 언니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내 오빠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 그래도 원래 사람 목소리가 숨을 안 쉬어요 언니는? 아니 통화돼 이렇게 쉴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는 안 쉰다니까. 나 그렇게 숨 쉬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아 저 황당하네 진짜. 이렇게 몰아가시네요. 아니야 몰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사람 그런 거 좀 조심하라고. 저 어차피 오빠랑 통화밖에 안 해서 남자는. 아 또 패드립 치지 마. 어? 오빠 말고 통화 안 하는데 진짜. 어? 진짜 안 하는데. 진짜? 아 근데 그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온이랑 제가 통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안 해요. 아빠는 진짜 잘 안 해요. 어? 아빠는 진짜 아빠 물어봐. 아빠는 저랑 안 해, 잘 안 해. 통화 잘 안 해요. 아.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하다. 근데 여자들이 보통 뭐, 보통 아빠랑 그렇게 엄청 본질에 살지 않는 이상 잘 아빠랑 통화 잘 안 하던데. 진짜? 네. 와, 나도 딸이 한 명 있는데 와 나중에 그 한방이가 여러분들 컸을 때 얘네처럼 생각하고 있고 하면은 진짜 좀 되게 기분이 좀 약간 더러울 것 같긴 해.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다 먹었지? 네네네. 진짜 술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요. 시원이 앉아. 어? 응?
오늘 제가 쏩니다 진짜. 하하이 그러지 말래도. 그럼 아. 오빠가 사세요. 아이 그래 내가 산다니까. 아이 됐어요 오빠 진짜 제가 오늘 살게요. 아이 좀 장난하지 마. 그럼 어? 오빠 가세요. 응? 아이 좀 앉아 있어도. 아 오늘 진짜 제가 봤습니다. 야 상우야 좀 시동 좀 걸어놓고 이제 좀 일해. 어? 어. 어 시동 걸어놔. 여기 형이 알아서 장비 잘 챙기고 나갈 테니까. 어. 가고 싶어. 어, 빨리 갔다 와. 맛있네요. 예, 너무 맛있어요. 어, 근데 진짜 맛있긴 하네. 뭐지? 감자, 아니 고구마 이거네요. 맛있다. 이런 횟집이나 이런 데서 누가 막 포장하라는 게 안 마. 좀 잘 들으세요. 지금 존나 많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차는 거기 2차 자리 이동해서 그래도 이제 좀 시원히 방송으로 이렇게 좀 쉬도록 할게요. 그 밑에 매니저 대기하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일단은 자리 이동해서 예? 알았지? 다음은 이제 내가 한 개를 끌어내. 쟤는 오늘 한 개를 끌어내야 쟤도 오늘이 이제 좀 분수령이 돼서 방송이 잘 되고 안 되고 이제 그게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해. 알았지? 어, 가자. 어, 요것만 좀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 안 돼? 어, 그것만 들어줘. 오빠, 마이크, 마이크 내가 너한테 줄게.
마이크 여기. 네. 그리고 뒷자리도 이제 그걸 잘 해야 돼. 네. 안드로이드 삶에. 그리고 뒤에 좀 불 켜는 거네. 뒤에. 근데 식구는 어차피 갔다가 바로 그거 걸어야 되는데 푸른 의미가 있나? 시원이 여기 좀 가운데로 좀 와. 하이요. 아 그거 물 빼고 네, 그 가운데로 빼. 놓고 올려. 시원아 앞 이쪽으로 와. 여기 아, 안전벨트가 있어. 어, 거기가 안전벨트 아. 있지. 근데 오빠는 이름이 뭐세요? 상우. 상우. 오빠 안녕하세요, 상우 오빠. 카메라가 이제 여기는 딱 거치를 잘 못 시켜놔서. 오빠 상우는 광안은 아니죠, 관. 예, 맞아요. 권상우? 엄매 진짜로? 진짜요? 분명 아니고 아 분명은 아니고 어, 예전에 오봉될 때 다운이는 뭔가 패딩도 좀 되게 태권도 할 때 입었던 패딩 같네? 아 저 태권도 할 때 이런 거 많이 입긴 하죠. 아 그래? 네네네. 아 그때 입었던 건데 오빠? 어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필수, 패딩 어, 있어. 필수야 필수 겨울에는. 근데 그건 있더라. 우리처럼 약간 배 좀 살짝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롱 패딩 입으면은 진짜 보기 안 좋아 보여. 그럼 오빠 어떤 패딩 입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좀 약간 롱 패딩은 말고 그냥 좀 약간 그냥 중간 그냥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그게 딱 맞더라고. 오빠는 조끼 패딩만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 지금은 그래. 근데 오빠 패딩 입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당연히 우리가 겨울에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안 주시는구나. 지금은 내 진짜 그저께인가 옷 가지러 갔는데 바로 쫓겨나왔어. 아, 그래요, 여러분들. 어, 저 지금 옷 입고 있는 게, 어, 지금 단벌 신사예요. 얘들아, 밖에 나오려면 조끼 패딩만 입고 나와야 돼. 어, 아, 요즘 막, 그 아레나 M하고 뭐하고 하느냐고, 이게 옷 사러 갈 시간이 없어갖고. 알겠습니다. 긴 패딩 준비하겠습니다. 아이, 아니야. 아이, 뭐, 너한테. 어,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오빠, 근데 어제 아레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어. 오늘도 하시던데? 그거 원래 맨날 있는 거예요? 어, 12월, 상금? 어, 12월 2일까지. 아, 진짜요? 오빠, 내일, 오, 내일도 해요? 어. 내일 만약에 하면 500만원이에요? 어, 그거 맨날이야. 걷다가 마지막. 아, 진짜? 12월 1일 2일은 1억씩 상금이. 근데 내가 지금 1억? 굳은, 어 우승권이야. 오빠요? 어. 근데 아깝게 자꾸 미끄러져.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어. 원래 내 캐릭으로 니아미가 하면 우승해. 아 진짜 니아미가 하면 우승하는데 내가 하니까 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돼. 진짜로. 아 여러분들 진짜 싫어해요. 미아미가 뭐 낮 시간대 막 JD나 누구나 만나면 그냥 무적이야. 어?
오빠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치. 오늘 우승하고 뭐, 아니, 오빠가 이번에 1억 받고, 1억 진짜 이제 그거 성공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갖다 뭐 할 건지 알아? 뭐 해요? 어? 뭐 해요? 위자료. 아니 왜 괜히 왜 그래? 왜 어 드립인데 왜 이렇게 싸해? 어? 어? 적당한 것 같네요. 어. 아니 시원아. 네? 1억이면 적당하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모아 뭐 지금 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것도 모아 계속 모아. 맞아. 제대로 가 잘 가는 거 맞냐? 방송관에 막 위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어? 알았어. 오빠 이 차가 제가 저번에 탔던 차예요? 어? 제가 저번에 탔던 차가 이 차예요? 시원이 너는 항상 콜만 타잖아. 예? 야. 어 맞지. 이 차가 그 차예요? 어 맞지. 아 알았어. 근데 너 오빠 진짜 약속할게. 오빠 이제 차 이제 이렇게 예약했거든. 네. 어떤 어 진짜 차 샀어요? 어 조만간 나와. 어 진짜요? 어 그 차 나오면은 진짜 어, 시원이랑 다운이 제일 먼저 태워줄게. 오. 네. 어, 그럼 이 차는요? 이 차 어? 어떻게 돼요? 이 차는 우리. 엄마한테 주지. 아 진짜요? 아 나 목소리 너무 크다고요? 아 언니한테 줄게요. 언니 이거 마이크 좀 줘. 왜 목소리 큰 게 아니 아 너가 성량이 너무 크네요. 중간에 넣게서 나. 오빠 저한테 팔아요. 뭐? 차. 어, 진짜 차 사게? 아,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운전면허 따기요. 우리 부 실장님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구아방 타고 다니죠. 네? 아 그러니까 아반떼 구형을 타고 다니죠. 아반떼 구형이 뭐지? 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잔고장도 많고 뭐하고 해서 그래도 내 네, 이렇게 차 바꾸고 갈 때 그래도 효도 한번 해야지. 아 근데 너무 화장실. 어 뭐라고? 아 네 아니. 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 화장실 뭐, 아니, 뭐, 나오기 전에 뭐 앉아서. 아니, 아까 거기. 화장실이 막혔어요. 아, 그래? 네. 네. 막 물이 새더라고요. 근데 딱, 강훈이는 내가 봤을 때, 아, 이제 솔직히 얘기했는데? 아, 네네네네. 난 딱,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 어떤 거야? 아, 내가 방송 캐리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마음껏 한번 나대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스타일 보여주는 거지. 네네. 아니 좀 그런 좀 자신감 되게 갖게 하고 싶네요. 귀가 큰 편이에요? 누구나? 귀. 어, 좀 약간 되게 복스러운 편이지. 나는 다 커. 예? 눈도 크도. 눈도 크고, 귀도 크고, 어, 코도 크고. 다 크지. 눈도 큰가요? 어, 눈도, 아유, 뭐, 어떻게 보면 다 아기 소눈인데. 아기 소? 너 눈 크지, 눈 크지. 송아지? 오빠 근데 제가 그때 초코사
그러니까 초코송이는 진짜 세 박스인가 보냈더라. 아, 그래. 한 박스 니암 오빠 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진짜 치욕스럽더라. 왜요? 왜 왜? 아, 진짜 기분 더러웠어. 아, 더러워 보낸 거 아닌데 그냥 그래도 웃으라고 보낸 건데. 아니, 오빠. 아니, 진짜 더러웠어. 얘가 무슨 생각을 갖고 나한테. 맞지, 현아? 어? 그냥 재미로 보냈죠. 아니야, 요 건물이잖아. 아, 여기요? 아, 예, 예, 예. 어? 여기다 세워. 아, 여기 유턴해가지고 바로 세우면은 발렛 분이 있으실 거예요. 신호 왜 이렇게 안 바뀌노 이거. 힘주고 있어. 갈략근 힘. 갈략근 힘. 제발 풀지 마 이거서. 잠깐만. 잠깐만 좀만 참아라 갈략근아. 근데 하나만 말해줄까요? 뭐. 이 15층이에요. 어? 엘리베이터 조금 느릴 거예요. 잠깐만. 나 먼저 내리면 안 되냐? 아 잠깐만. 땀 날라 그래 진짜로. 예, 여러분들 다 왔어요. 이 의신호 진짜 길다.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여기. 아 근데 여기 벌레. 아닐 텐데. 도착한 거예요. 여기는 CGV이고요. 아, 제가 가서 말해야겠다. 달래 패킹 저기서. 어, 그래서. 오빠, 근데 이것도 이걸로 들고 가요? 어? 아, 네네네. 근데 이거 잠깐 여기 놔둬도 돼. 아니, 오빠, 여기 짐 잠깐 놔둬도 돼요? 어, 내비가 어차피 탈게요. 발렛 한 번만. 화장실 좀. 언니. 화장실 언니 여기 들어. 여기로 그냥 쭉 들어가요. 여기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 갔다가 나와요. 쭉 들어가서 그냥 화장실 어딘지 물어보고 화장실 갔다가 나와요. 오빠! 여기 발렛! 잠깐만요. 야, 죄송해요. 어, 안녕하세요. 오, 근데 여기 발렛, 어. 발렛이 아무도 없어서. 네. 있는데? 아, 있어요? 발리공주. 발렛 있어? 지금 왔어? 발렛, 여기 차 발렛, 차 여기 뭔데? 발렛, 어, 이름이, 번호가 오빠 뭐예요? 잠깐만요. 흰 색깔. 잠깐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뭔데 차? 야, 근데 시원아 그거 이거 놓고 가도 돼. 아, 이거 놓고 가도 돼요? 아, 그럼 제가 네, 저 하얀 색깔이요. 어, 올라가? 오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여기 해 준대. 아니, 아는 오빠들이 아니고 원래 제가 이랬었어요. 어, 가자. 아, 추워! 아, 시원아. 네? 아, 여기서 일을 했었다고? 네, 저 인포로 일했었어요. 막 아. 전화 받고. 근데 얘 어디 갔어? 화장실 가세요. 그래? 나 꺼냈어. 아, 그 가방? 카메라 가방. 그건 안 꺼냈어.
어, 끊어, 끊어, 끊어. 다음에는 뭐 알아서 올라오겠지.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추운데 세력발 신고 다녀? 어? 신발이 없어요. 아이! 왜 그래? 왜 신발이 왜 없어? 지금 여름 신발 계속 신고 다녀요. 아이, 돈 좀 많이 버는 애가 왜 그래? 응? 밖을 안 돌아다녀서 그래요. 진짜? 밖에 아예 안 가요. 추운데 양말을 신고 다녀야지. 양말 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위치 보호를 위해서 조금만 좀 이해해 주세요. 술 괜찮아? 응? 응? 네. 조금만 먹어야지. 하긴 여러분들 시원이가 또 이제 양주나 그 페리에 뭐 이러고 이거는 해서 또 잘 마시니까. 근데 이렇게 또 둘이 엘리베이터 오래 타니까 좀 약간 색다른 기분 되네. 아! 아니야! 아, 여러분들 왜 뭐 말하면 입 막아요. 아, 여러분 무슨 바지 똥질 입고 어디가? 아, 이 기운 좋다. 누나. 인간이 뭐 이렇게 딱 하나에서 다 내려다 보이네. 시원히 따라다닐 만하네요. 아니요. 와, 아니, 아니. 여기 여러분들 한강이랑 뭐랑 오 뷰가 다 보여. 오 좋은데? 오 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제 요 좀 갈면서 배터리랑 이런 거랑 갈면서 그 시원히 방송으로 좀 바꿔. 제 방송으로요? 어. 바꿔. 다도 해놨으니까. 어.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시원히 방송으로 이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예, 아셨죠?